야! 하이. 야! 하이. 야! 이완데스. 어? 대체 요즘 뭐 하는 거야? 아무 소식이 없어. 아! 왜요? 살아있잖아요. 이완 씨를 만났습니다. 이완입니다. 뭐하고 사냐면. 처음에 사실 비트코인에 좀 빠졌습니다.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식이랑 비트코인 같은 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. 심심해 한번 해봤다가 푹 빠져가지고 일상생활 불가능할 지경이 돼버렸어요. 아, 근데 돈 많이 따서 기분 좋은 거 아니냐고요? 물론 엊그제까진 이렇게 많이 따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. 솔직히 어떤 일을 할 때보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요. 하루에 100만 원 이상씩 버는 일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? 저는 매번 이날이 행복할 줄 알고 이날이 매일 반복될 줄 알고 최근 한 열흘간 비트코인에 빠져서 비트코인만 했는데 어제 저녁인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서 제 잔고는 반토막이 내려갔어요. 여태까지 딴 게 다 없어졌어 그냥. 아 있었는데. 아니 없어요. 용신 이 멍청한 놈! 이완데 끼워서 더 짜증나요. 사실 진짜 이거 하나로 최근에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아, 이사 준비한다는 핑계대고 비트코인만 주구장창하고 있었으니까. 아, 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 매일매일이. 근데 깨보니까 딱 꿈이더라고. 무슨 100억만 장자가 된다고. 요즘에 BJ분들이 비트코인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비트코인 이러니까. 그래서 했다가 진짜 일상생활 불가능. 아, 미연이한테 선물 주러 갈 때 빼고는 집에서 나가질 않았네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Q&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하고 사냐는 질문은 방금 말했음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나저나 최근에 정말 댓글에 많이 달린 댓글이 있어요. 집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? 왜 그렇게 생겼냐? 뭐 이런 질문은 제외하고 댓글에 미연이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려요. 정말 이렇게 된 거 다시 잘해보면 어떻겠느냐. 근데 생각해보세요. 좋아하는 사람이 멀리 살면 좀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새벽에 바로 달려가고 싶어도 못 달려가고 참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? 아 뭐 나는 괜찮은데 미연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 솔직히 없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고 감정이 없는 새끼죠. 나만은 있는데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미련이 남는데 그렇습니다.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드리면 안 사귀입니다. 댓글에 보니까 하, 절대 아니고 진짜 안 사귀입니다. 하지만 진짜 본능이 유튜버 본능에 충실하며 영상도 찍고 서로 약간 좀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편하게 찍는 것도 있고요. 좀 핑계처럼 드릴 수도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사를 가서 하려고 합니다. 약간 좀 어?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알같이도 안 소리라고 그래 씨. 아 진짜 짜증나. 핑계를 안 뱉겠습니다. 죄송합니다! 저도 많이 찍긴 해야 되는데 그냥 요즘 복잡한 게 너무 많았었어요. 생각할 것도 많고. 근데 유튜브를 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린 날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뭐 크게 떼이겠어요? 뭐 보니까 뭐 하루아침에 막 몇백 배, 막 몇천 배 오르고 막 이럴 때 유튜브는 저의 전부고 입만 벌리면 저의 첫 직업이자 앞으로도 평생 저의 전부니까요.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난 솔직히 유튜브를 시청자 한 명이 본다고 한들 계속해 나갈 겁니다. 절대 그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좀 새로운 흥미에 눈이 가더라고. 뭐 방송 진짜 솔직히 해보고 싶고. 아 근데 내가 컨셉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좀 어린 친구들도 많고 20대도 많은 편이긴 한데 내 채널 시청층이 난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거든. 진짜 말 그대로 나의 일상. 나 일상 유튜버잖아요. 근데 막 비트코인 하고 싶을 때도 하고 뭔가 밥 먹을 때도 먹고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키고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과연 볼까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. 봐줄 건가요?
매일같이 오를 줄 알았는데 이제 매일같이 떨어지는 날이네요. 완전 새끼 X 버리고 싶네. 어허. 절대 비트코인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.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고 저처럼 하루아침에 몇천만원 날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나야. 예!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딴 돈 잃은 건데 왜 이렇게 아깝지? 하, 진짜 내 돈 같아. 아니 딴 순간 내 돈이잖아. 그래 내 돈 떼였어. 네 바뀌었습니다. 지금 편집자님도 굉장히 재밌으시고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분입니다. 어? 전에 편집자분도 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뭐 편집 외에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편집자님도 그래. 누구세요?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요. 네. 이사하고는 또 매일매일 영상 찍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. 아 그리고 나 최근 3년 동안 너무 달렸잖아요. 사실 유튜브 하면서 하루하루 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뭔가 괴로울 때도 많았거든요. 근데 또 반응이 안 좋으면 더 괴롭고. 근데 좀 최근에 마음을 식히면서 일부러 안 해본 것도 있어요. 왜냐면 좀 제 멘탈 관리. 근데 그렇게 쉬다 보니까 생각도 다듬어지고 뭔가 좋더라고요. 그럴수록 통장 살 빠지죠. 아무튼 유튜브 계속 할 겁니다. 네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 대단합니다. 안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안 그래도 안 나왔었는데 개 박살이 났습니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박살이 났어도 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. 슬라야 시발놈이. 이사 갈 때 또 촬영하면서 브이로그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가 벌써 이번 주네요. 이번 주인데 더 바빠지겠네. 지금까지는 머리가 바빴지만 지금은 이제 노동을 해서 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영상 찍을게요. 이 바쁜 와중에도 네,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까. 어? 너무 짧았지만 뭐 저의 근황입니다. 아 그럼 이번 주 안에 빠잉! 빨리 돌아올게요. 아 제가 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요즘 막 생기다 보니까 유튜브에만 빠져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몰랐어요. 근데 유튜브에만 빠져야겠어요. 왜냐면 족같은 비트부 거인. 아 그리고 아 뭐 장거리도 괜찮으면 뭐 조금씩 다시 만나볼 볼게요.